왜 이렇게 방탄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몰랐는데 미국에서 해외에서 인기가 많지로 이제 2017년 정도에 인지가 되기 시작했다. 다이너마이트 1등 했죠. 그 핫백. 네, 빌보드 핫백. 핫백에 네. 1등 했죠. 노래 들어보셨어요? 다이너마이트요? 네. 어떻게 하죠? 다이너마이트. 빅데이터에서 얻는 인사이트, 빅사이즈. 드디어 오늘 대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대박의 시간.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에서 두 분이 오셔서 오늘 빅사이즈 역사상 역대급 조회수가 나올 아이템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신과 함께 한번 본편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네. 어떤 주제로 갑니까? 오늘 아마 모든 주식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지금 다 쏠려 있을 겁니다. 네. 아, 내가 그렇게 카카오 게임즈 주식을 사고 싶어서 난리를 쳤는데 그 돈을 넣고도 몇 주 못 샀는데 자, 그 돈 어디로 갈까? 다 이 아마 이 주식 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빅히트. 네. 네. 빅히트 그리고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얘기 오늘 좀 해보면서 왜 이렇게 방탄이 인기가 있고 네.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라니요. 방탄소년단 분들께서 BTS님께서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 전세계의 아미분들이 번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세계 분들에게 네, 네. 심심한 사과를 올리면서 BTS 우리 느님들께서 그렇죠, 그렇죠. 네, 얼마나 이렇게 인기가 있으신지 아. 40대 이상 분들께 제가 한번 열심히 설명드리는 컨텐츠 한번 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방송 보시면 아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예상 주가, 적정 주가 아, 그 정도까지 가나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적정 주가까지?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최근에 BTS 현상 네. 짧게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다이너마이트 1등 했죠. 그 핫백, 네, 빌보드 핫백. 핫백에 네. 1등 했죠. 노래 들어보셨어요? 다이너마이트요? 네. 어떻게 하죠? 다이너마이트. 네, 다 영어인데 들리는 건 다이너마이트밖에 없습니다. 네, 다이너마이트란 노래가 새로 나왔고 네. 그 노래가 지금 빌보드를 완전히 휩쓸었고 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핫백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주일 동안에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멜론 차트 같은 거 실시간 급상승 이런 것처럼 그 주간에 급상승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핫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서 핫샷이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그 앨범이 나오자마자 그 핫백 안에 드는 걸 핫샷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오자마자 1위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 없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핫백에서 제일 2위, 이거 많이 올라갔던 게 강남스타일. 네, 강남스타일이 2위였죠.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역사상으로 빌보드 역사상으로도 43번째라고 그러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좀 찾아보는데 그룹에서도 한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는 거의 뭐 이거는 빌보드 자체를 완전히 휩쓴 빌보드에서도 놀라운 뭐 이런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도 보니까 지금 일주일 전에 공개된 뮤직비디오 이거 공식 뮤직비디오가 2억 9천만 뷰더라고요. 그 금요일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제 캡처해서 올린다든지 네. 뭐 다 합치면은 제가 몇억 이상 네, 될 것 같고요. 1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10억 네. 가까이. 자, 일단 이 네. BTS의 어마어마한 성공 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맞습니다. 이 BTS의 그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그 주식이나 경제연구원에서도 정말 분석을 많이 한 게 2018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BTS 경제적 효과를 이제 파악한 게 있어요. 네. 그게 연간 5조 5,600억. 그래서 2023년까지 한 10년 동안 이제 56조. 그러니까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과거에 이제 41조 6천억 정도로 네네네. 하는데 그것보다 BTS가 더 대단하다가 2018년 예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그때보다 지금 뭐 두세 배 이상입니다. 이따가도 제가 수치를 보여드릴 거지만 네. 2017년, 18년에 빅히트 매출만 봐도 와우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최소 8배, 9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보면은 경제적 효과 역시도 뭐 수십조, 1년에 수십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도 자체가 그냥 달라요. 왜냐면 1년 동안 언급량 자체가 5,800만 건이에요. 5,800만? 네. 매주 국내입니다, 사실은 국내. 1위 할 때 1위 키워드 자체가 거의 BT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순위 같은 거 할 때 이제 저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번 한 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이런 거 하는데 네. BTS는 예외적으로 뺍니다. 큰 일이 없지 않으니나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800만 건이면 뭐 전 국민이 네. 1년 동안 한 번씩은 SNS에다가 글을 올렸다 이렇게 보실 글을. 정도로 상당한 언급량이고요. 이걸 능가하는 그 언급량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BTS가 막 뜨기 전에 BTS의 성공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오, 언제쯤 네. 하셨나요? 그게 뭐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네. 2012년쯤, 13년쯤 아닐까 싶은데 2013년이면은 거의 데뷔 때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BTS는 그렇게 유명한 그룹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실력은 네. 있었지만 네. 근데 그때 제가 유심히 봤던 거는 다른 그룹들, 걸그룹이라든지 보이그룹들에 비해서 SNS 언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인기에 비해서 왜 이렇게 SNS 언급량이 높은가를 봤더니 BTS가 굉장히 그 SNS 활동 활발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직접 개인들이 막 하나하나 글을 올려가면서 하는 걸 보고 아 여기는 밑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다져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받았고 네. 그 전망 정확하게 적중을 했다. 네, 이 발언은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은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뭐 얘기 이렇게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송이 있는데 아, 그래요?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왜 방탄이 그럼 이렇게 소셜에서 말씀하신 네. 2013년 데뷔인데 그때서부터 이렇게 SNS에 언급이 많았느냐를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이른바 이제 우리가 TV라고 하는 메이저에서 찾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러주지 않았어요. 초반에. 네, 어느 수준, 아니, 초반뿐만 아니라 중기까지 계속요. 이게 왜냐면 2013년 이때가 이제 방탄소년단이 데뷔했을 때인데요. 이때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연예판으로 보면 이른바 이제 빅3라고 그러죠. SM, YG, JYP 이들이 방송을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데뷔를 해서 방송에 진출해야 되는데 방송에 못 나가는 거예요. 약간의 에피소드긴 한데 이들이 처음에 방송 데뷔한 게 2013년 6월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 어떻게 데뷔 무대를 하는지 아세요? 이때 원래 자기네 무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TV 프로그램에서 빵꾸가 난 거예요. 그 어떤 연예인이 이제 원래 그 무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스케줄이 잘 안 맞아서 네, 빵꾸가 나서 그거에 대한 데뷔 무대를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도 한 2, 3년 동안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니까 이들이 반대로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게 이제 SNS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본인들의 컨텐츠들을 계속 올렸습니다. 어느 수준을 올렸냐면 제가 저도 한 2017년인가 2018년 정도에 비교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엑소하고 그다음 방탄소년단 두 개 유튜브 채널을 분석을 했었어요. 네. 그 엑소 같은 경우는 으르렁이 유튜브에 올라오고요. 한 2년 정도 유튜브가 거의 활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또 우리나라의 그 미디어들의 패턴이 어땠냐면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와 그 국내 방송사들이 유튜브를 잡아보겠다고 그때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유튜브에 안 올리고 네이버에 한창 올릴 때가 있었어요. SMB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랑 같이 그랬는데 그때 이른바 이제 메이저에 없었던 방탄소년단은 거꾸로 혼자서 유튜브를 거의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의 일주일에 방탄소년단이 어느 정도 인기를 끌 때까지도 일주일에 거의 평균 3개에서 4개의 유튜브 영상이 매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떡밥이 2013년도부터 계속 누적이 돼 있는 것들을 네네네. 계속 좀 살폈다라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2013년 제가 그 한류하고 그 K-POP 관련해서 한 신문사랑 10년치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2013년에 데뷔했을 때 K-POP 연관으로 BTS가 처음에 34위예요. 34위. 8,400건밖에 나오질 않는데 네. 2014년 되면서 이제 4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한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39위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부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유튜브 성공 전략 중에 하나가 매주 꾸준하게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쭉 유지하다 보니까 한 3년 만에 결국에는 이 빅데이터 상에서의 언급량 1위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노력들이 그리고 빈틈을 잘 공략했다라는 게 지금 굉장한 지금 성공 요건으로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거기서 추가적인 게 국내에서 안 되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로 막혀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글로벌로 나갔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2013년에 데뷔를 했는데 오히려 그해 12월에 일본에서 쇼케이스라고 2014년에는 독일, 뭐 스웨덴, 브라질 뭐 등등등 2015년에도 미국, 호주, 칠레까지 오히려 국내보다 세계에서 먼저 알아졌고 그래서 SNS 언급량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방탄소년단이 언급이 많이 되기 시작한 거는 오히려
2017년 후반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래미, 그러니까 빌보드 뮤직 어워드 수상을 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히려 국내에서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언급, 특히나 언론에서의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뉴스에 대한 언급이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3월, 3, 4, 5에는 거의 없다가 뒤쪽에, 특히나 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이제 타고 나서 그리고 이제 관심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는 왜 이렇게 방탄이 전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왜 이렇게 쟤네는 TV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네, 외국에서 언급량이 많았고. 네,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렇게 누적된 팬덤을 가지고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팝스타들 보는 것처럼 네. 좀 왜 이렇게 방탄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몰랐는데 미국에서 해외에서 인기가 많지로 이제 2017년 정도에 인지가 되기 시작했다. 3대 엔터사의 장악이 오히려 BTS를 해외로 뭐 밀게 했고 네. 그게 오히려 지금 BTS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글로벌한 인기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네, 거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네. 말씀드려야 될 게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또 이 방탄의 가사나 컨텐츠가 이 흑수저, 은수저 뭐 이런 사람들과 상당히 소통이 된 가사가 있어요. 은수저는 잘 사는 사람. 아, 은수저는 아니에요. 흑수저 정도. 흑수저가 은수저가 되는 과정. 어.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그대로 같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들이 유튜브에 올린 게 단순히 공연 영상뿐이 아니라 또 이 친구들이 대단한 거는 각자가 모두 다 작사 작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곡을 만드는 모든 과정, 연습하는 모든 과정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뭐 숙소 생활 뭐 이런 네, 것들. 근데 네. 정말 그게 처음에 흑수저예요. 흑수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가사의 내용이 일반적인 사랑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들이 쓰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고통, 심지어 막 가사에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게 막 랩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같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들의 공감대를 20대들의 공감대를 같이 보면서 같이 성장했다라는 네. 것도 이제 어떤 성공 전략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관심이 오히려 적었다라고 했는데 국가별 관심도 이제 SNS상에서 좀 드러나거든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미국이 역시나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태국, 중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 독일이니까 사실은 대륙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표로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일본이나 미국에서 방탄소년을 학술적으로 많이 연구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들의 팬덤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네네. 라는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뭐 학술 연구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그러면 이런 팀들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뭐 많이 활발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네.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네. 이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같은 경우에 네. 거의 뭐 지금 플랫폼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네. 그 플랫폼으로 나간다는 거를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게 일단 방탄소년단의 그 이제 메인이 말씀드린 빅히트가 매출액을 보더라도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빅히트 관련돼서 한 2018년 초에 케이스 스터디 만들 때만 해도 2017년 매출이 924억이다 와우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2018년에 2,142억이 돼요, 갑자기. 그리고 2배가 넘네요. 네, 그리고 2019년에는 5,872억입니다. 매년 더블 이상이네. 네, 그리고 지금 2020년, 지금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엔터주 난리 났잖아요. 근데 상반기에만 매출이 2,940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작년 평타, 동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상반기만 또, 보더라도. 또 더블이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빌보드 1위 갔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네. 뭐 그런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도 뭐 300억대가 지금 900억대 제일 올라온 건 엔터 영업이익률입니다. 이익률이 30%예요. 그러니까 YG가 3%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엔터즈 중에서도 이익률이 1등이고 이 30%대 영업이익률이 한 2017-18에도 계속 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엄청 탄탄한 그 재무적으로 탄탄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기업의 어떤 그 DNA에 IT가 숨어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IT. 어떤 IT예요? 일단은 DNA적으로 아시겠지만 네. 그 방시혁의 그 친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준혁. 아, 방준혁. 네, 네, 넷마블. 네, 넷마블. 그리고 네. 이제 2대주주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IT 피가 있고 일단은 공연을 할 때랑 그리고 플랫폼과 좀 두 가지를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공연에서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K-POP 스타들이 쓰고 있는 다양한 공연 굿즈나 공연할 때 IT 기술들을 방탄소년단이 많이 만들었거든요.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아미밤이라고 해가지고 응원하는 도구인데 약간 마이크처럼 생겨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깜빡깜빡하고. 이제 이 샵에 들어가면 이게 33,000원인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인들이 이걸 다 갖고 있어요. 33,000원이 그 응원봉 하나가 응원봉 네. 하나 33,000원 불 들어오는데 근데 이거를 보통 한 두 개씩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게 무슨 아이디어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왜 33,000원일 것 같으세요? 3만 원인데 3,000원 부가세. 그게 IoT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왜요? IoT 기술의 총화예요. 왜? 그게 뭐냐면 공연을 할 때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연 현장을 멋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네. 과거에는 우리가 풍선 들었잖아요. 뭐 어떤 팬들의 풍선. 근데 맞대기. 요즘, 네. 근데 요즘에는 아미밤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콘서트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콘서트 좌석을 앱에다가 등록을 해요. 그리고 아미밤은 블루투스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미밤을 공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장이나 월드 경기장에 쫙 있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뭐냐면 물고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 네. 그게 그 북한에서 플래카드 하듯이 하는 것처럼 그게 그 각자의 위치에다가 블루투스로 신호를 쏴 줘요. 그리고 색깔도 바뀌어요. 그럼 그게 각자가 들고 있는 공에서 그게 됩니다. 엄청난 기술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네. 그냥 불 반짝이는 게 아니고 네. 중앙에서 통제를 하면서 이거 맞습니다. 어떤 그림도 만들어내고 한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공연 나중에 한번 웸블리나 이거 찾아보시면 다들 아미밤을 들고 있고 그게 그래서 그때 또 뭐가 되느냐 아이폰처럼 버전업이 돼요. 버전업 될 때마다 사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그 공연에 가시는 분들 무조건 아미밤 필참입니다. 와 그래서 그 리액션 보시면 아미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거의 그렇죠. 팬이라는 인증의 첫 번째 필수 조건. 네, 아미밤 사셔야 됩니다. 예, 33,000원 아 그게 IT가 숨어있는 거구나. 아, 그렇죠. 우리 셋이 앉아가지고 IT. 물고기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네, 66,000원씩 한 20만원이네. 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런 걸 하고 지금은 네. 아미밤 외에도 나머지 뭐 블랙핑크나 이런 데들도 많이 흔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기술력을 아, 처음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도입한 이런 것들도 BTS가 처음 한 거예요? 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럴 거예요. 네. BTS가 제일 최초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또 굿즈 같은 거 살 때 요즘에 우리가 커피 먹을 때 사이렌 오더 하잖아요. 사이렌 오더를 공연 현장에도 비슷하게 또 적용을 했어요. 아 그러면 그냥 미리 네. 주문해 놓고 그렇죠. 그냥 가서 받아오기만 네, 하면 근처에 가면 대기 번호가 떠요. 그래서 줄을 굳이 뜨지 않아도 내가 네. 아미 이제 예를 들어서 굿즈를 미리 주문해 놓고 몇 시가 되면 오세요 이런 신기하다. 것들까지 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IT 기술이 이미 이 그 엔터 현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 방탄소년단이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트위터들 통해서 많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1년 전에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아, 저는 인버스 쪽은 알고 있는데 위버스는 잘 모르겠네. 네, 이게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네. 쉽게 말하면 그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이런 요소들을 다 합친 SNS인데 그 SNS의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이나 그 아이돌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팬미팅 말고 과거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 ARS 막 이런 거 했어서 뭐 700 이런 거 하면 스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서 스타 음성 사수함 이런 거 있었잖아요. 700 오사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때에 아마 HOT나 이런 팬들분들은 전화 걸면 뭐 잘 지냈어? 막 이러면서 말하는 그게 이제 소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 구현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뭐 글 올리면 방탄이 대답해 주는 것처럼 이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방탄이 먼저 자기가 스케줄을 하다가 예를 들면은 인스타그램에 뭐 그러니까 인스턴트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짧은 것들 그런 걸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어떤 글보다 맨 위에 있어요. 위버스는 그러면 네. 방탄에서 만든 거야? 아니면 자회사니까 방탄 네. 거라고 봐야겠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빅히트 자회사인데 IT 회사이고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처음엔 방탄을 위한 건 줄 알았는데 방탄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다른 아이돌 여자친구나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빅히트와 빅히트가 또 인수한 여러 세븐틴 뭐 이런 네, 그런 곳들도 지금 같이 다 이 플랫폼 안에서 위버스 각자의, 안에서 네, 각자의 방이 있어요. 그래요. 네. 방탄소년단 연관으로도 위버스가 뜨고요. 위버스 언급량도 상당히 많아요. 1년 동안 한 보시면 네. 이게 1년 만에 다운로드 건수가 1,000만이 넘고요. 일단 네. 그리고 전 세계 229개 국가에서 실시간에 있어요. 네, 하루에 140만 명이 방문하고 있고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거로 생각하는데 컨텐츠가 한 달에 1,100만 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1,100만 개를 당연히 스타들만 만드는 게 아니겠죠. 그럼 그게 뭐냐?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방탄을 매개체로 해서 네네. 각자의 이야기를 소셜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Z세대 얘기할 때 그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Z세대들은 예를 들어 게임이라고 하는 걸 매개체로 플랫폼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네네. 한다. 네네. 그래서 향후에 뭐 틱톡이나 이런 것처럼 페이스북을 대체할 때 틱톡처럼 완전히 다른 컨텐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위버스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국내에서 현재 가장 성공한 글로벌 버티컬 플랫폼이 위버스가 아닐까. 버티컬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는 걸 이제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수직적으로? 하는데 수직적으로? 네, 버티컬 플랫폼에서 어쨌든 그 BTS나 팬덤을 가지고 거의 수천, 그러니까 이렇게 천만 명의 앱 다운로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들 모르셨겠지만 위버스 전체 언급량이 1년 동안 275만 건이니까 이거 자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고 네. 요즘에 이제 팬덤들이 뭐 이 각 멤버하고 가상 연애 같은 걸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멤버들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서로 또 소통하고 그 리액션 보시면 외국인인데 네. 뭐 지민 나오면 My husband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팬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또 다른 소비를 일으키게 하는 아주 네. 그런 앱으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중요한 얘기는 소비가 네. 붙어요. 이게 커머스가 이미 붙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위버스에? 네, 네. 위버스하고 별도의 또 하나의 앱인데 위버스 샵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해서 아미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0 지금 왜 최근 1년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팬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의 플랫폼에 모은 거예요. 그리고 커머스도 하나의 플랫폼을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팬클럽의 상품이나 DVD 같은 걸 사는데 그 가장 강력한 위력이 나온 게 이번에 랜선 콘서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 대로 대부분 다 랜선 콘서트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방탄소년단도 방방콘이라고 하는 랜선 콘서트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방방콘? 네, 방탄소년단이 방에서 하는 콘서트 이래서 방방콘인데 정말 컨셉이 방에서 편하게 했다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줘요. 이 매출은 얼마 냈을 것 같으세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 온라인으로 얼마씩 받았어요, 이거? 한 제가 알고 있는 그 4만 원이 5만 원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 49억. 49억. 땡. 얼마일 것 같으세요? 150억. 업이에 다운이에요? 예? 업입니다. 490억. 너무 업인데? 매출이요. 260억이에요. 관광콘으로 네. 107개 지역에서 75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전 세계 투어 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260억 매출이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럼 또 중요한 거는 그럼 이걸 어디서 했고 티켓을 어디서 팔았는데 네. 이 공연을 이 말씀드렸던 위버스 플랫폼 안에서 네. 했고 그리고 티켓 판매도 이 위버스 샵에서만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티켓을 또 그 방탄의 원래 찐팬들 등록돼 있는 사람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SM이나 다른 곳들에서도 여러 가지 라이브 콘서트를 하는데 뭐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는데도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초반에는 네이버 같은 데들을 좀 빌렸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자체 기술이니까 없지. 매출도 이제 자체로 다 나오고 티켓 가격 알아보니까 네. 39,900원인데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은 만원 할인해줬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금도 그 위버스에 들어가 보면 네.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데 다시 보기가 똑같아요. 4만 원이면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건 전 세계 말들로 번역이 실시간 돼갖고 네. 방방콘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여러 개 화면을 보여준대요. 네.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나 봐.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나왔던 기술인데 각 네. 멤버를 카메라 하나씩 클로즈업해서 잡아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멤버 우리 셋이 하고 있지만 정프로만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둘이 안 나옵니다. 정프로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기술들 다 들어가 있고 그걸 실시간으로 누르면서 하는 걸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 기술회사랑 제휴를 했고요. 네. 그 기술회사가 이미 NBA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송출하는 용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미 IT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나고 또 이런 플랫폼이 만나지다 보니까 요즘에 데이터 분석가나 빅데이터 전문가들도 이 네. 그 지금 빅히트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그 우리가 그냥 엔터 하면은 그냥 아 연예인들이 좋고 뭐 노래 잘 만들고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수치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게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면 과거에 웸블리 공연 아세요? 방탄소년단이 웸블리 그러니까 영국의 그 엄청난 스튜디오를 그러니까 콘서트장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콘서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라이브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라이브는 14만 명이 봤어요.
14만 명이 본 것도 우리가 놀랍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시간 공연을 14만 명이 한 번에 보지? 네. 근데 그게 딱 1년 전이거든요. 1년 만에 이제는 75만 명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보는 것처럼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지난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10억 뷰 나왔더라고요. 10억 뷰 말이 10억 뷰인지 10억 하나 단일 콘텐츠로 그것도 오리지널 콘텐츠만 10억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까지 합치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거나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제 정점을 좀 찍었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 지금부터 5년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봐요. 5년? 네. 왜냐면 네. 이 BTS 현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BTS에 집중을 했지만 네.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미입니다. 아미. 아미. 네.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팬클럽인데 거의 이들은 팬클럽이라기보다는 동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팬덤의 개념이 확실히 예전하고 달라진 게 예전 팬덤은 메인이 연예인 아이돌이고 네. 그리고 팬들은 그들을 따라가는 존재 그리고 어떤 그들의 모양에 따라서 반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면 지금의 팬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팬덤의 힘으로 연예인을 같이 키우고 그걸 통해서 나도 같이 성장하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왜 5년 이상 저는 갈 거라고 보냐면 지금의 팬덤들이 같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같이 나이가 들면서 경제력이 같이 생깁니다. 그럼 그들의 지갑이 계속 열려요. 지금보다 더. 아니, 다른 스타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방탄을 네. 넘어설 만한 인기를 가진. 근데 제가 볼 때는 방탄을 넘어서는 인기가 얻는 시대의 어떤 친구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같이 성장할 거예요. 이게 차이죠. 예전에 지금도 우리가 보면 왜 H.O.T나 이런 팬들이 그러니까 H.O.T나 아니면은 뭐 잭스키스나 이런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사람 왜 다시 돌아오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을 소비해주는 층이 달라졌죠. 지금 H.O.T나 잭키의 소비층은 40대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방탄을 소비하는 층은 20대와 30대 초반인데 이들이 같이 가면 마치 H.O.T가 50대가 되더라도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는 것처럼 이들 팬들이 계속 같이 가는 거고 지금의 10대들이나 지금의 어린 친구들은 또 다른 연예인과 같이 성장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미 이들은 계속 갈 것이고 네. 그걸 또 보여주는 엄청난 저는 이것도 되게 충격 먹었는데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이들을 모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제가 만약에 그 방탄소년단과 관련돼서 오늘 한국어 뉴스가 나왔어요. 거의 실시간으로 각종 언어로 번역이 돼서 각종 팬클럽에 다 갑니다. 아, 각 나라의 팬클럽들에? 네, 그 플랫폼들에 다 가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이 그냥 아미에서 스스로 자원으로 해요. 그러니까 뭔가 옛날처럼 우리가 옛날에는 막 그런 이미지를 있었잖아요. 막 오빠 따라다니는 애들은 막 이른바 뭐 되게 안 좋은 얘기하면서 막 멍청하고 막 이런 네네네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완전히 스마트하고 같이 자기들이 같이 가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취미 생활로 그걸 도와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돈도 엄청나게 의미 있다라고 많이 쓰는 게 얼마 전에 그 방탄소년단과 그 뭐야 빅히트가 같이 그 뭐야 블랙 리브스 매터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흑인 인권에 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운동을 위해서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게요.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라는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아미에서 그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하루 만에 스스로 도네이션해서 하루 만에 100만 달러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만 달러를 같이 도네이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방탄과 이 빅히트가 100만 달러 그리고 요 그 아미가 하루 만에 100만 달러를 만들어서 200만 달러로도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아미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BTS 이꼴 아미라고 보셔야 돼요. 이 팬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해시태그 가장 많이 언급된 것도 보시면 BTS 다음은 샵 BTS 아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또 한국어로 번역해서 또 SNS에 올리고 네. 이 샵 해시태그를 함께 공유하다 보니까 아미라는 키워드 가장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Always with BTS 이거를 팬들이 항상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네. BTS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팬덤이 지금 뭐 전 연령대를 또 아우르고 있고 맞아요. 연령대를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왕좌가 깨지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도 1위를 했을 때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서 항상 모든 그 영광의 순간에 그걸 아미에게 돌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1등 했을 때 아미에게 돌렸고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무슨 미국에서도 시상을 되게 받았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상을 받거나 하면 애프터 파티 같은 걸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유튜브를 켜가지고 예. 바로 거기서 이제 그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건 아미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방탄은 단순히 엔터사가 아니라
거의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혁신을 얹은 기업이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BTS 자체가 플랫폼이고 네. BTS를 만든 빅히트는 혁신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되게 재밌는 이번에 그 흥미로운 어떤 기록이 나왔어요. 뭐냐면 미국의 패스트 컴퍼니라고 어떤 그 혁신 기업들의 순위를 매해 매기는 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번에 글로벌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4위로 빅히트를 꼽았어요. 네. 아 그러면 네. 제 뭐 그 감히 예상컨대 이 정도 암이면 빅히트가 상장은 이제 곧 할 텐데 네. 주식을 엄청 사실 수도 있겠네. 아 저 정말 그 공감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주 사듯이. 와. 우리 사주가 가능해요. 그럼 지금 현재 예상가액이 지금 대략 6조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JYP, SM 그다음에 YG 세 군데 시총 합친 게 2조 한 5천억쯤 되나 봐요. 근데 빅히트 하나가 지금 6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네. 왜냐면 글로벌 사람들이 글로벌로 다 살 테니까 네. 주식도 그렇죠.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놀라운 그간에 여기서 또 이 빅히트의 이게 전략일지 아니면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그 상장 직전이잖아요. 주식을 네. BTS 팬들에게 BTS 멤버들한테 이번에 나눠줬습니다. 맞아요. 아 주식 나눠줬어요? 네, 이게 되게 큰 거예요. 뭐냐면 93억씩 네.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멤버들한테? 네. 각 멤버들한테 네. 이번에 그 직전이잖아요. 지금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도 주식 평가액이 그 뭐냐면 13만 5천억으로 네네네네. 만약에 상단이 되면 1인당 92억씩 그래서 7매매 646억어치의 빅히트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더 줘도 돼. 아니요 근데 아니 저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빠들 주식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의 가치를 올리는 걸로 맞아요. 저는 이게 전 세계에서 네. 오히려 이게 외국의 이제 외국 개미들이 거꾸로 반대로 외국 개미들이 우리나라에 이 빅히트 주식 사로 들어올 확률이 있다. 네, 네. 우리가 테슬라 사듯이 우리가 테슬라 사서 외화를 많이 이제 외화로 돈을 많이 나가겠다면 거꾸로 빅히트 덕분에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돈이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옛날에 관광 수익 이런 걸만 했는데 네, 네, 반대로 네. 이제 주식 쪽에서도 외국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저는 네. 분명히 가능할 걸 봐요 이거. 그리고 일단은 네. 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감성어 긍부정 비율도 거의 90% 가까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 긍정어가 90%. 부정 감성어마저도 걱정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래요. 심지어 군대 지금 보내지 말자라는 그런 것들. 군대 문제가 좀 예민하죠. 그래서 전국적 분포로 봐도 보시면 거의 지방이 다 긍정 감성어가 90%가 넘어요. 이런 키워드는 등장.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네요. 이게 지역별로도 네. 긍정 비율이 좀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신의 평가가 네? 향후에 그 BTS 그리고 빅히트의 미래를 또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외신들의 평가를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이제 올 때가 됐다라는 평이 가요. 뭘 올 때가 돼?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1위를 한 게 네. 놀랍다라는 게 아니라 아, 이제는 할 때 됐다? 1위를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는 더 간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결국엔 플랫폼 효과라고 우리가 이제 계속 플랫폼 얘기할 때 애플도 네. 받고 페이스북도 받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BTS를 매개로 하는 플랫폼 효과가 이제부터 좀 시작된 것 같다. 플랫폼이 잘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스타들도 계속해서 그 위버스라는 그렇죠. 플랫폼에서 네.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미 지금 세븐틴이나 뭐 여자친구 이런 그 분들도 이제 네, 원래 네, 그분들 네. 원래 팬덤이 있던 분들이니까 그 외에 또 새로 지금 그 방탄에서 키우는 그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요 안에서 또 크지 않을까라고. 네. 근데 이제 저게 위험 요소 딱 하나가 적은 것 같아요. 뭐예요? 방탄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빅히트 주식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수입의 80% 이상을 BTS가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BTS가 뭐 삐끗한다든지 포트폴리오가 잘 안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걸 받쳐줄 만한 다른 힘들은 좀 부족하다라는 게 옛날에 YG 같은 경우가 그 빅뱅이 너무 맞아요. 비중이 커서 그게 좀 리스크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은 팬들이 받쳐주고는 있지만 그런 점도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거기서 이제 그래도 BTS의 성장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당히 겸손하고 그리고 그들이 되게 그 사랑의 그 위력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본투비 그 소셜? 아니에요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이거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꼈고 저는 오히려 리스크를 그래서 넥스트 BTS가
이 빅히트에서 나올 것이냐가 저는 거꾸로.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예,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BTS가 떴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넥스트 K-팝 이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또 나올까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다요. 왜냐하면 이거는 페이스북이 우리가 떴을 때 우리가 제2의 페이스북이 뭘까요? 엄청 찾았잖아요. 근데 그때 찾는 요소들이 페이스북과 비슷한 포맷들을 찾았는데 결국 없었죠. 근데 페이스북을 지금 대체할 거라고 보는 게 틱톡이잖아요. 근데 틱톡처럼 완전히 형태도 다르고 타겟도 다르고 어떠한 그 접근 방식도 다른 이런 플랫폼이 이게 자연스럽게 세대가 교체되면서 교체된다라는 게 이제 저는 가깝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네. 지금의 방정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방정식으로 지금의 10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스타들이 지금부터 커나갔을 때 언젠가 방탄을 대체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방탄이 잘 될지 걱정하는 것보다 사실 빅사이즈가 잘 될지 걱정하는 게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시간으로 모든 아미들이 분석을 해서 네, 올라가면 그러면 아, 듭니다. 요번 회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나 마지막인데 말을 너무 못했어. 이 양반 왜 이렇게 말이 못해. 제가 아미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미 등록해야 될 것 같아. 요거 빨리 오늘 방송 잘 링크 아미 네. 쪽으로 거셔갖고 네. 네, 한번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빅사이즈 오늘 BTS를 한번 잘 살펴봤고요. 그러고 보니까 빅히트, 빅사이즈 뭔가 좀 약간 통한 느낌이 있지 않나는 어떻게든 연결을 해서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그리고 더 여러분의 도움되는 내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